이번 주 최고의 맛으로 선정한 종목 만도입니다. 만도는 뭐죠? 자동차 부품주. 자,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 이번 주 어땠어요? 흐름 괜찮았죠? 심지어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많겠지만 많이 빠졌다는 거.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너무 리스크가 많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러시아로의 수출 뭐 부담이라든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 대형 자동차 부품사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부품주들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 대장 반등 종목이 바로 만도라는 건데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생산 확대 기대감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또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뭐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한다 이겁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전기차 굉장히 쉽게 보이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대중화가 됐고 전기차 충전소도 생각보다는 많이 보급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에 주목해 본다면 만도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겠죠.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겠고요. 테슬라형 부품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도는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성장을 한다는 부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주가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굉장하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빠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추가 반등을 시도한다면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 공급 부품 공급 관련된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흐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유럽 내 첫 생산기지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생산 공장을 유럽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테슬라가 공장을 확대한다면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도 성장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만도입니다. 테슬라와 뗄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만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정말 한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 1, 2개월 동안은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도에 대한 관심도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올해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도로의 인프라라든지 교통 벽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차에 맞게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보시면 고가 차량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만도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닥권에서는 매물대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단기 이슈링에서 이렇게 팍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중소형주가 아니죠.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렇게 V자로 팍팍 치고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매수를 고려하실 분들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주가에서 한 3-5% 정도 조정이나 뭐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볼 땐 충분히 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눌림 나와도 그냥 계속해서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대부분 올라오잖아요. 만도, 한원시스템,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게 이제 대형 자동차 부품사고 좀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까지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포트를 만약에 뭐 4, 5종목 정도 구성을 한다면 그중에 하나를 2차전지 아니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 요런 그 섹터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조금 광범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